앞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한국 사회가 뭐 이윤의 논리라든가 효율성, 성장 이런 어떤 가치가 환경적 가치를 압도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특히 환경부 장관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철학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철학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 정책 수립이 확고히 있어야 한다. 그것이 뭐 내가 싸움 따기 되겠다 100번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지금 그 우리 사회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철학과 비전을 갖고 계신지 평소에 소신을 그대로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것이 있고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가치 중에 어떤 것이 우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이 상위의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속가능이 전체 포괄적으로 상위의 개념이고 네. 그 지속가능한 그 발전을 이루기 위한 수단적인 그렇죠? 예. 전략적인 개념으로 네. 녹색성장이 있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MB 이 이전 정부에서 그런 가치적인 전략적인 수단으로 네. 아니, 네. 녹색성장을 그 맞습니다. 예. 그 후보자님 말씀이 맞는데 예. 제가 그 지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통령 산하에 있었던 지속가능 발전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로 교체가 됐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한마디로 그것이 국무총리 산하로 내려가면서 금방 말씀하셨던 더 상위의 어떤 개념이어야 하는 것이 하위의 위치에 놓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대강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추진이 됐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서는 녹색성장위원회 자체도 창조경제라고 하는 개념에 밀려서 이것이 지금 대통령 산하의 녹색성장위원회가 있습니까? 국무총리에서. 네, 그렇게 됐습니다. 또 한 단계 낮아지게 됐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정부 하에서 지속가능 발전의 문제라든가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개념과 화두들이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대통령 취임사에도 제가 살펴봤더니 취임사 내용에 환경, 녹색, 초록, 지속가능성 이런 단어가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환경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규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대상으로서의 환경 이렇게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싸움닭이 되시든 어떻게 하시든 어쨌든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이 더 상위의 개념에 놓여 있는다고 했을 때 지금 이 녹색이라고 하는 개념조차도 사라진 박근혜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현 정부의 환경정책은 국민들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네, 부족한 점도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네, 그래서 장관님 후보, 장관 후보자님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정부의 이 많이 부족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브레이크를 걸고 환경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까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반환경적인 것은 전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논란으로 인해서 동북아 긴장과 냉전의 중심지가 되는 거 아닌가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이 이제 전쟁 위기의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제 질문을 드렸더니 후보자님께서는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이 나면은 환경 영향 평가를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어떻게 진행하시는 겁니까? 환경 영향 평가를? 일단 지금 이제 지금은 이제 또 다시 사이트를 옮기는 문제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니요. 지난번에 그 이제 지역과 상관없이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따르신다고 했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거기 이제 사드와 관련된 환경 영향 평가는 주로 이제 전자파 문제이기 때문에 후보자님께서 예.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상황 파악이 안 돼 있으셨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기본법에 환경유해 인자로 전자파를 그 대상으로 지정을 하자고 20년 넘게 주장을 해왔는데 정부가 이것을 그 환경유해 인자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님께서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것은 유해성 검사를 안 하겠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영향평 네, 시간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그 전자파에 대한 위협은 여러 곳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유해 인자로 지정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은 산업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추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그 영향평가의 대상으로 집어넣는 그런 과정들을 반드시 추진할 것과 두 번째는 사드 유해의 그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이 법적인 절차를 뛰어넘어서라도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근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영향평가 절차에는 없는데 그것을 따르신다고 했기 거기 때문에 거기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마지막에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 보전을 위해서 설정한 기준이라는 조항이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밖에 법률이 이제 전자파를 네, 그러니까 규제하는 그것을 하시겠다는 예, 것이죠? 예, 예. 하시겠다고 답변하신 예, 것이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가 산단 대기 오염 문제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뭐 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이고 특히 뭐 포항 국가 산단 경우에는 폐염이라든가 그리고 뇌질환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망간의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실시를 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환경부의 그 예산, 주민역학조사 예산이 15억에서 13억으로 줄었고 올해에는 예산이 얼마가 돼 있는지 아십니까? 금년에 12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내년에요 내년에 네, 야 내년에 예예예 예, 예. 이런 상태에서 국가산단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챙겨보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 시정을